이번 시간에는 구와 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는 명사구하고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 명사구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구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 자, 해석을 할 때는 겉, 읽는 겉, 자,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이와 같이 명사구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 되겠죠? 형용사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자,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고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구인 것입니다. 자, 책을 수식해 주죠. 자, 책상 위에 있는 책. 또 먹을 어떤 것. 또 디스북을 수식해 주니까 of great use가 바로 보호입니다. 자, 부사구도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구인 겁니다. 자, 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자, 부사구가 있다겠습니다. 자, 명사구는 명사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구이고 형용사구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구이며 부사구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구인 것입니다. 다음은 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에는 등이절과 종속절이 있습니다. 등이절은 등이접속사 and, but, or, for, so 연결되는 절을 등이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꼭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for나 or, 일반적으로 and, but이 등이 접속사로 많이 알고 있죠.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또 명사절은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접속사 뒤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new의 목적어이겠죠. 자, 목적어. 다 목적어죠.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중요하죠. 자, 이건 보호죠. this하고 같은 거죠. 다음에는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 또 관계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명사를 수시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게이트에 서 있는 맨입니다. 또 빌리지, 내가 태어났던 마을. 다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이나 관계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부사절은 when, as처럼 시간, 이유, 조건, 양부를 나타내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시간, 비가 올 때는, 이유, 바빴기 때문에, 조건, 무마하지 않는다면, 양보, 비록 무모해왔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씁니다. 여기에서 미래죠 해석은 가지 않는다면, will not go가 아니고, 그냥 doesn't go입니다.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사용합니다. 시험에 종종 잘 나오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걸꼭 명심하십시오. 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겠습니다. 그리고 절에는 등이절과 종속절이 있고,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절에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합니다. 접속사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